여자가 와서 법을 구했을 때 무엇이 필요해서 그렇게 법을 구하러 왔냐 하니까 내 마음이 아주 불안하다 그랬어요. 불안하다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봐라. 불안한 마음을 한번 드러내 봐라 그랬어요. 근데 불안은 하지만은 그 불안한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려니까 없는 거야. 손에 안 잡히죠. 누굴 지독히 미워하든지, 지독히 사랑하든지, 뭐 아주 예쁜 자녀들, 손자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홀딱 반할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봐라 하니까 해가 스님이 끙끙대고 그토록 불안했는데 불안한 뭐 덩어리가 큰게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고 찾으면 찾아질 걸로 알았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야 찾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그 불안한 마음의 실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불안한 마음의 실체를 찾을 길이 없으면 나는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해 주었다. 불안함을 제거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 줄 알면은, 불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시작한 선법이 결국은 이제 안심법무이다 해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또 해가도 이제 삼주 승찬했기에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승찬이라고 하는 제자는 또 아주 그 40이 될 때까지 세상 모르고 아주 세속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선비인데 그 나병을 앓았어요. 나병을 앓고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나병 환자들 뭐 사람 취급 못 받죠. 철없는 아이들은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 전염된다고 해가지고 마을 주변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바보 들어오면은요 밥을 저기 떠가지고 마당 저쪽 끝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걸 들고 가요. 서로 가까이 안 합니다. 들고 가면 그 그릇마저 가져가게 하지 절대 그릇 들이고 그렇게 안할 정도로 그렇게 천대를 받고 경외시했습니다. 옛날에 말할 거 없죠. 근세에도 그랬는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아주 청명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아주 뛰어난 선비로서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 살다가 이 죄업은 내가 이렇게 이 몹쓸 병을 앓는 것은 나의 전생 죄업이다. 죄업이다. 그러니까 이 죄업을 어디 가서 훌륭한 도사에게 가서 참여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겠다 하고 불교는 별로 몰랐어요 그분이. 그래서 찾아간 곳이 그 당시로서 이제 제일 가는 도인 이조 달마 스님의 제자 이조 해가 스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스님을 물어 찾아가지고 해가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해가 스님에게 가서 이제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40 이될 때까지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 듣자 하니 모두 내가 지은 죄업으로 이런 중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죄업을 좀 참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참회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참회를 다 하면은 중병이 다 사라지고 병도 나을 거 아닙니까? 참회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지 해가 스님이 당신 스승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그 형식 그대로입니다. 죄업을 가지고 와라. 네가 죄업 때문에 그 병고를 앓고 있다니까 죄업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죄업이 있어서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의식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 당장 찾을 줄 알았지 죄업 덩어리가. 우리 모두들 죄업 때문이라고 나도 늘 나는 과거에 지은 죄업 때문에 이렇게 병고를 앓는다. 항상 지금도 그 생각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도 또한 이제 앞으로 잘 살도록 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게 필요한 사고예요.
그게 실체는 없지만 또 그 나름의 그 과보가 또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엽이 분노하기 있는 줄 알고 찾아 나섰는데 끙끙대면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해가 스님에게 조엽을 나는 지어서 이렇게 병고를 앓고 있는 줄 알고 조엽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조엽의 실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실체를 찾을 길이 없는 조엽이라면 이미 참회에 마쳤다 참회 끝났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이 사신목은 승찬 나중에 이제 승찬이 됐죠 그때까지는 뭐 그냥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밝아진 경지가 뭔지 몰랐어. 이 사람은 뭐 견성이니 성구리니 하는 낱말도 모르는 처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바로 그 길로 몸도 가벼워지고 병도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스님이 그 자리에서 불명을 내리죠. 그대는 이 승보 스님들 사회에서 구슬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스님 승자하고 구슬 찬자야 이름이 그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안심법문 그렇게 말해요. 그 달마 스님이 불교를 다 소화해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어떤 핵심을 딱 그 드러내서 중생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겠는데 아주 그 참 불교에 뭐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이 있지만은 참 그 훌륭한 내용이죠, 그게. 우리가 죄업, 뭐, 업장, 또, 불안한 마음,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앓고 있으면서도 그 실체는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을 이참이라 그래, 이치. 이치로서 참여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사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참. 일사자, 사상이라고 하는 사자. 사참은 그렇게 죄업이 본공하고 불안한 마음도 본래 공하고 본래 없고 우리가 뭐 전생에 지은 죄업 하지만 그 죄업은 본래 공하고 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또 몸으로는 열심히 사상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절도 해야 되고 경도 읽어야 되고 염불도 해야 되고 참선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그게 이제 사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디도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게. 사적으로만 참여하고 죄업이 본래 우리가 지은 죄업이 본래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도 안 되고 죄업이 본래 공하다고 하는 사실만 알고 또 사적으로 참여를 안 해도 안 돼. 우리에게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몸의 면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면이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마음의 면을 이참이라 그러고 이치라 그러고 몸의 면을 사라 그러고 사참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해하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여기 맨 처음 이제 광명을 놓는 데 대한 그 제목이 안락이고 그 안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한다. 방대광명 부사이하야 삼매 가운데서 대광명을 놓아서 불가사이해 그 광명이 불가사이해 연기, 견자, 실, 조복이로다. 그 광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조복하게 한다. 죄업도 조복받고, 자기의 업장도 조복받고, 관습, 습기도 조복받고, 번뇌도 조복받고, 다 조복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마음이 철저히 안락해지면은, 더 이상 뭐,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이 쭉 이제 나오는데,
이광으로서 현 삼보라, 두 개의 광명으로서 삼보를 나타낸다, 그런 뜻인데, 소방광명 면 선현이니 그랬어요. 놓는 바 광명이 광명을 놓으니 선현이다. 광명은 어디에서 놓는 게 아니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포와 미진과 우리 몸과 일체 사물과 우리의 작용과 마음 씀씀이와 수행과 불법과 두두물물 모든 것이 다 그 나름대로 광명을 놓고 있다. 광명을 놓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름이 서면 잘 나타나다 이 뜻이에요. 야계 중생 차 우광명 우차광이면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광명을 만나면 그랬어요. 서면이라고 하는 광명을 만나면 필연회의 불당연이라 반드시 이익을 얻어서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이익을 얻어서 헛되지 않는다. 인시 덕성 무상진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무상지, 가장 높은 지혜를 얻게 된다. 가장 높은 지혜를 얻게 된다. 선인이라는 광명. 그 다음에 어째서 그런가 하면 그 까닭을 말합니다.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피선, 시연, 의협을 하고 그 사람은, 이 광명을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된 사람은 그 말이요. 먼저, 그는 먼저 모든 부처님을 시에 나타내고 또 시법, 시성, 시정도하며 법도 나타내고 불법성, 승도 나타내고 정도, 바른 길도, 바른 인생의 길도 나타내며. 아, 이거 참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어디 가서 과연 얼마나 소개하는가, 부처님 법은 또 얼마나 소개하는가, 또 그 부처님 법을 따르는 승가, 뭐 스님이라고 하는 한정시켜서 생각할 건 아니고 승가, 사부대중을 얼마나 소개하는가, 그리고 불법 안에서의 바른 길, 인생의 바른 길은 과연 불교를 공부해서 얼마나 소개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또 역시 불탑급 형상일세, 또한 불탑을 보이고 부처님의 형상, 불상을 또 보일세, 그래서 불상을 보인다. 그래요. 불탑을 소개하는 일, 그리고 부처님 상호, 예술품에 되겠죠. 형상을 또 소개하는 일, 그런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만으로 시고 덕성 차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런 일 때문에 이 광명을 얻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포교하고 복짓는 일요. 이 불교 공부해가지고 포교하고 복짓는 일에 소홀하면은 안 됩니다. 부처님을 어디 가서 소개하고 법을 소개하고 스님을 소개하고 정도를, 뭐 스님은 뭐 근래 스님 크게 소개할 만한 스님이 없으면 옛날 스님 소개해도 좋아요. 나는 제일 많이 소개하는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정엄 스님. 대만의 정엄 스님 소개하고 대만의 성엄 스님, 성엄 스님 소개하고, 책을, 성엄 스님 책을 내가 제일 많이 보급한 사람이니까, 108자재, 11만 5천 권째 지금 찍었어요. 11만 5천 권째. 제가 그걸 그렇게 많이 보급하면서 늘 봅니다. 늘 보는데,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이야. 정말 기가 막힌 진리가 담겨 있어. 또 그분의 살아온 그 일대기를 써놨는데 그걸 또 읽어보면 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 거 소개하는 일, 그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도를 보인다. 여기 저 어떤 그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김에서 내일 모레인가 언제 가야 불교 문화 축제를 열어요. 가야 불교라고 하는 게 고구려로 내려온 중국에서 고구려로 온 고구려 소수령왕 2년에 우리 신라에 전해진 고구려 신라로 전해진 그 불교보다도 한 200년 빠른 그 전례설이 있어요. 그건 인도에서 바로 가져온 우리 가야 시대 불교가 전래됐다. 그게 아직도
그런 학설은 아주 구구하게 많고 여러 가지 증거도 있긴 있는데 그 정사로 아직도 취급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사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칠불이라고 하는 그 저기 사찰도 결국은 김수로 왕의 그 영향으로 그 지어진 절이고 이 가야불교는 그렇게 일찍이 인도로부터 전래된 그런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1회 그 문화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부스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법공양 시를 하나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책 다 싣고 가고 또 거기서 이제 출판사에서 바로 한 추럭 싣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게 그런 것이 정도를 보이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불탑 어디 가면 절이 좋단다. 절구경하러 가자. 이것도 하나의 포기야. 불탑을 보이고 형상을 보이고 불상을 보이고 하는 거. 시고 덕성 차왕명 그런 일들이 이 광명을 얻게 됐다. 무슨 광명? 소방 광명 명령 선인이 선인이라고 하는 광명이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이 선인이라고 하는 광명을 만나면 반드시 큰 이익을 얻어서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상지 가장 높은 지혜를 얻는 그런 그 광명이에요. 그 광명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그 밑에 두 줄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부처님을 소개하고 법을 소개하고 승가를 소개하고 정도를 소개하고 불탑을 소개하고 불형상을 소개하고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러므로 이 광명을 얻게 됐다. 여기 있는 불상이 내가 젊고 건강할 때 중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그게 뭐 골동품 가게인지 하여튼 아주 오래된 골동품도 있고 뭐 모조품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는 첫눈에 반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또 빌리고 해가지고 그 당시 중국 돈으로 2천 원인가 그렇게 해서 그 샀어요. 그 다음에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안 쓴다 생각하고 그래 있는 돈 다 끌고 빌리고 해가지고 2천 원 중국 돈 2천 원을 가지고 샀는데 나는 욕심이 나가지고 불상을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 그때만 해도 벌써 한 24년 전인가 그래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붙여준다고 하는데 제대로 올까 안 올까 참 염려스러웠어요. 그럼 뭐 안 오면 말고 다행히 오면 뭐 내가 모시고 있고 그 생각만 하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오더라고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도착을 해, 배로. 25년쯤 전이니까 뭐, 어디 갔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금을 새로 해서 모신 게, 이 뒤에 있는 불상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불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중국에 가나, 인도, 뭐, 이런 데 가도, 그, 불구상에, 그 불상부터 봅니다. 그래가지고 불상 마음이 드는 게 있으면 무조건 사요. 그런데 불상은 다 무거워. 무거워가지고 가져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우방광명 명조여라.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조여 빛을 조 빛을 빛날렸자 아주 밝게 비친다 하는 그런 광명입니다. 영필제제 천광이라 이 광명은 일체 모든 하늘의 광명을 하늘의 광명을 다 가려버린다 이 말이요. 조여라고 하는 광명을 만약에 놓게 되면은 소유안장 미부자야. 이 세상에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은 제거하지 아니함이 없어. 모두 다 제거해. 보이 중생 자교액이니라 널리 중생을 위해서 여익을 진다. 그렇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밤과 낮의 어둠도 어둠이지만은 우리들 마음의 어리석음의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어둠을 따뜻한 물쪽 같은 어리석음의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광명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계단도 올라오고 뭐 차도 타고 오고 길도 걸어오고 그래도 하나도 부딪히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도 절대 빛 때문에, 광명 때문에 서로 부딪히거나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인생사도 마음의 지혜가 있으면요, 그렇게 상처받고 남 부딪히고 남 아프게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뜻이에요.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리석음의 반대,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의 반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상 사람들의 그 어떤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가려버리죠. 소유 암의 어두움을 제거하지 아니함이 없어.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짓는다. 차관 과고 일체 중하여 이 광명은 일체 중생들을 전부 깨닫게 해. 전부 깨닫게 해서 영집 등명 공양불이니 등명 등불을 잡고 부처님께 공양하게 하미니 이등 공양 제불고로 이 등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까닭에 득성 세중 무상 등이니라.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불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는 이게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1차적인 그런 그 이해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인능도 켜고 초파일에 등불도 켜고 여기도 등 잔뜩 달아놨잖아요. 요즘은 전기가 발달해가지고 전기불 하나만 밝은 거 켜놓으면은 이런 뭐 작은 등불 100개, 1000개 켠 것보다도 더 밝은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자기 이름으로 등 하나 밝히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중생이야. 그게 우리 중생이라고. 그래서 그 1차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실에 그만 머물러 있어, 아직도. 조금 이제, 발전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좀 뛰어넘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연제, 그거는 이제 까닭이 있어요. 연자는 태울 연자. 연등할 때 쓰는 연자입니다, 이게. 모든 유등, 기름으로 키는 등. 그전에 옛날에는 기름으로 켰죠. 소등. 소도 이제 이거, 그 기름으로 킵니다. 티벳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 이런 등을 켜요. 바다. 바다로 된 그 누런 덩어리,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잘 일어나면 그 부처님 앞에 그 등불부터 킵니다. 거기 이제 심지를 다듬고, 거기에 이제 그, 바다가 떨어지면 그 보태놓고, 그 일부터예요. 그 이런 등을 소등이니 유등이니 하는 걸 지금도 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키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을 밝히고 연자 모든 기름과 기름 등을 밝히고 소등을 밝히고 또 여견 종종체 명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지가지 모든 밝은 횃불과 중향 묘약 여러 가지 향으로 된 등불 묘약으로 된 등불 그다음에 상보촉 가장 훌륭한 보배 촛불 등을 밝혀서, 염자를 거기다 새겨요. 밝혀서, 이시 공불 핵 차광이니라. 이것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하여 이 광명을 얻는다. 오늘부터 이제 법당에 이제 불밝히기 바쁘다.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놓으니까 안 하겠어요.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참 사실 이 등불로 그 어두움을 밝힌다고 하는 게 보통 소중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등불은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서 이제 법을 설하는 것을 가지고 등불에 비교하기도 하고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등불을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가는데 가만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리 마을에 이제.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얼른 가서 그 등불을 이렇게 든 사람을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야. 마을에서 소문난 나쁜 놈이라. 그런데 그 등불 빛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경 낙참 거이랑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또
또 물에 빠지고 상처받고 넘어져서 집으로 제대로 갈 수도 없다. 옛날에 캄캄할 때 그랬었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이 법을 설하는데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형편없는 시원찮은 사람이지만은 환경을 의지해서 환경을 소개하는 그 법은 괜찮잖아요. 그런대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손해보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입업불이니라.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 뭐 경계는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육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 어떤 큰 스님이 어디 있다 그래. 그 스님이 조그만 그 허물 하나 딱 잡고 에이 그 스님 뭐 그전에 그런 소문 났던 스님인데 하고 다시는 이제 그 스님 법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손해요 결국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등불은 이걸 이제 형식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또 형식을 너무 멀리 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광 네 가지 광명으로서 발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방광명명제도 또 광명을 넣으니 이름이 제도라. 중생제도 한다는 그 제도입니다. 차광능각 일체중에 이 광명이 능히 일체중생을 능히 깨닫게 해서 연기보발 대서심 해서 그들로 하여금 큰 서원의 마음을 바라게 해. 바라게 해서 도탈욕회 재군생이니라. 욕회를 욕심의 바다에 벗어났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욕심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우리 인류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전부 전쟁의 역사라. 일체가 전쟁의 역사. 그 전쟁은 전부 욕심 때문에 생긴 거야. 따지고 보면 참 욕심 때문에 생긴 거야. 뭐 한 2, 300년 걸렸나.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또 100년 전쟁.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운 100년 전쟁. 그 다음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등등. 우리나라 남북 전쟁, 또 미국의 남북 전쟁, 태평양 전쟁 뭐 숱한 전쟁의 역사. 그게 전부 원인이 뭐냐? 욕심이다. 욕해. 욕심을 받더라. 그리고 불교를 귀법 이욕전 그러잖아요. 부처님 법이 그 좋고 많고 많은 뭐 법이 있는데 한마디만 딱 들려면은 이욕, 욕심 떠나는 가르침이다. 아, 그래 놨어요. 옛날 스님들이 예불문을 그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 8만 대장경 안에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 있겠어요. 근데 이욕 떠날 자 욕심 욕자. 욕심 떠나면은 편안하게 산다 이거예요. 크게 다치지 않는다. 참 뭐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 욕심 때문에 아닙니까? 참 욕심 때문이에요. 그걸 적당하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되면은 적당하게 그걸 이제 활용하면 좋은데.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욕심의 바다를 떠나게 한다. 양능보발 되서지마야 마냥 능히 큰 서원의 마음을 바래서 도탈 욕해 재군생하면 욕심의 바다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도탈하게 제도해서 벗어나게 한다면은 정능 월도 사폭류하야 고능이 사폭류를 네 개의 홍수 또는 폭포수도 폭류라고 그러고 홍수도 폭류라고 그래요. 네 개의 번뇌를 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홍수를 뛰어넘는다. 네 개의 큰 홍수를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도 무해탈성 근심 없는 해탈의 성을 성에 인도해서 보여준다. 보여서 인도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네 개의 그 번뇌를 왜 폭류라 왜 홍수라고 했는가?
홍수의 바다라고 했는가? 우리 번뇌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우리들의 번뇌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젖어서 떠내려가는 것하고 똑같아. 우리는 전부 번뇌의 물결 속에 휩싸여 살아. 번뇌의 물결에. 번뇌의 물결에 휩싸여 산다고. 그래서 번뇌를 홍수라고 말하고 폭포수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 우리는 전부 홍수와 같은